아, 제 그림은요, 꽃이 가지고 있는 그 색감을 최대한으로 표현해 보려고 애를 썼고요. 너무 이쁜 그림보다 잘 그리지 않고 그 꽃에 느껴지는 감정을 임파스토 기법으로 나이프를 이용했습니다. 이 누드 작품은 몸이 갖고 있는 동세를 최소한의 붓질로 표현해 보려고 그 골격과 동세, 그리고 그 천이 갖고 있는 질감을 같이 표현해 봤거든요. 굉장히 강렬하네요, 아주. 네, 인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.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이 색이 이 색의 조각조각들을 모아보는 게제 꿈입니다.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색들을 올려보려고 하는 게제 그림의 특징이에요. 네. 유리가 껴져 있어서 그 안에 그 질감이 조금 가려지는 게좀 아쉽네요. 네? 굉장히 그림을 무게로 달아서 팔면 아주 비싼 그림이 될 거예요. 그러네요. 물감이 아주 두텁게 이렇게 칠해진 게 아주 느낌이. 많이 그리지 않아도 인체가 가지고 있는 그 골격을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을 이게 했습니다. 작가님의 작품의 매력인 것 같아요. 네? 굉장히 거친 듯한데, 아주 표현이. 조명 때문에. 가지고 있는 보자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잡고 있는 그 모델의 심정을 표현해 보았어요. 네. 요즘도 너도 작업 많이 하세요? 조금 하고 있습니다. 네. 하여튼 너무 좋네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작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주 뭐 풍요와 멋지네요. 고맙습니다. 네. 예,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저는 여행을 좋아하거든요. 여행을 갈 때마다 왜 아름다웠던 풍경을 제가 직접 그리면서 더 많이, 그러니까 기억 속에 담는다고 해야 되나? 네. 그러니까 가슴 속에 간직을 많이 하고 싶어 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유화 물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랑 뭐라고 그러지? 그때의 느낌들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네네. 굉장히 떨립니다. 그래서 이 호텔에 실제로 이렇게 걸려 있는 느낌이 우리 집도 이렇게 걸어놓으면 좋겠다는 그런 곳에서의 호텔 아트페이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. 네? 그 공간과의 조화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침대 뒤에 실제로 이렇게 걸쳐놔도 될것 같고. 다른 풍이긴 하지만 두 작가님이 이렇게 작품이 사이좋게 걸려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본인 소개 좀 잠깐씩 해주세요. 저는 서양화 작가 서정임입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풍경 유화 작가 이은실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